주요 단신입니다. 서울시와 종교계가 봄철 자살률 감소를 위한 생명사랑 천사 캠페인 선포식을 진행했습니다. 이번 선포식엔 기독교 자살예방센터 라이프호프 등 4개 단체가 참여했습니다. 단체들은 종교계가 연합해 한국 사회 자살을 줄이기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김연철 통일부 장관이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이홍정 총무를 예방했습니다. 이홍정 총무는 남북 간 종교 교류가 적극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도움을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에 김 장관은 남북 관계가 진전될 수 있도록 교회협의 경험을 살려 역할을 감당하면 좋겠다고 화답했습니다. 한국장로교총연합회가 한국기독교 탈북민 정착지원협의회를 방문해 탈북민 암 환자를 만났습니다. 한장총은 암으로 투병하는 3명의 탈북민에게 후원금을 전달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한장총 송태선 목사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으로 희망을 버리지 않길 바란다며 환자들을 격려했습니다. 국제구호단체 기아대책 홍보대사로 활동해온 기독연예인 박신혜 씨가 아시아 필란트로피 어워드에서 올해의 셀러브리티상을 수상했습니다. 기아대책에 따르면 박 씨는 국내외 아동을 적극 후원하며 봉사로 헌신한 공로를 인정받았습니다.